그리고 오늘 SM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죠. 서울 성수동 SM 사옥에서 열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 이수만 프로듀스 측과 또 얼라인 파트너스 측의 감사 선임권으로 부딪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SM을 비롯한 엔터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주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현장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쟁점인 감사 선임. 이 주총 이슈로 부각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사님? 네, 전체적인 엔터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수익 구조상으로 그 음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나누어 봤을 때 심플한 게 JYP 엔터고요. 여기에 비교해서 SM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주주의 용역 부분과 관련된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 부분이 조금은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SM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좀 프리미엄을 덜 받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그 감사선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제기를 했다 보니까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이 부분을 제안을 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주총을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SM에 이제 균열이 생길지에 대한 우려들도 많은데요. 특히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이슈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불거진 게 기업의 매각 자체에서 기존 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대주주 지분과 관련해서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되게 되면은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이 증자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기존 지분의 희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분 희석을 통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대주주와 비교해서 일반 주주들은 뭐 단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분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이외 이슈로 유상증자가 가장 큰 포인트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도 확정된 거는 없지만은 매각 주체 같은 경우가 3자 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코멘트가 일각의 그 불거짐에 따라서 예. 예, 이와 같은 영향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매각 주인공도 아직 안 정해졌고 네. SM이 워낙 계속해서 너무 재고 있다. 네네. 작년부터 사실 CJ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카카오까지 네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뉴스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곧 진행될 것처럼 네,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가 선행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본업 가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한 프리미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통상 매각가액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를 포함한 가격으로 통상 그렇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확정되지 않은 매각에서 주주분들은 매각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매각 가격이 현재보다 높다고 해서 주주분들한테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20%를 할인한 수치를 대입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특성상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상승한 주가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 개념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주가의 조정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매각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측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워낙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카카오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일단은 일각에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네. 매각 가격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매각 주체의 매각 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좋지 않은 케이스 자체는 네.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네. 이게 단행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주주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SM 주가가 그 논의 이벤트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나 있으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기는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사님이라면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주주분들께서 바라봐야 될 게 현재 그런 시가총액의 가치가 지금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3사의 시가총액과 실적을 함께 대입을 해봤을 때 SM의 가치 자체는 지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지 않다. 예, 향후의 성장성, 여기서 성장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적 예상치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 예상치 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냐 그 여부인데 그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음원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이 있겠고 예. 그다음에 콘서트 수익, 그다음에 기타 뭐 부수적인 부분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음원 수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실적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라인업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콘서트 또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현재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기보다는 더욱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그 엔터사들의 그런 예측치 자체가 보수적으로 콘서트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라인업 상에서 보이그룹이 일본의 콘서트라든지 그게 다 잡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하반기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더욱 본격화 이제 뭐 엔데믹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반기 스케줄을 상반기에 잡는 단계에서 더욱더 스케줄을 확장해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음원 수익, 그다음에 잡혀져 있는 콘서트 예정,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타적인 부수적인 이익까지 봤을 때 아직도 프리미엄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플러스 알파 요인. 프리미엄 구간 예. 남아있다. 네네. 그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네. 원래 경영권 분쟁 중일 때는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냐. 네.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늘 호재다. 네. 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언제나 호재는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SM에 대한 매각 자체는 시장에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어 가는 단계인데 네. 이게 매각 자체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또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단계에서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SM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라가는 움직였다. 단계였고 근데 이 올라가는 단계 자체가 본질적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익 구간 자체의 그 메커니즘을 돌파를 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도출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현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그 엔터사 그 중에서도 그 SM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를 반영한 구간까지 주가는 적정하게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매각 상황에서 단가가 높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저희가 뭐 일각에서 우려한 3자 배정 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감사 부분에서 그 라이크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그 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SM의 주가는 여기에서 더욱 더 레벨업의 구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겠네요. 네. 네,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아마 주총 자체는 지금 주요한 자체가 감사선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매각과 관련된 진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여기 주총의 안건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 매각이란 하나의 메커니즘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교두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회사에서는 진행이 뭐 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매각은 논외고 기업의 이제 그 전체적인 본질 가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오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눈치를 계속 보면서 아직 방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주주총회 이후에
또 이런 감사 선임과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매각 이슈가 또 어떻게 확실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트리거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계속 또 살펴볼 뭐 DAO라던가 NFT라던가 리오프닝 수혜에 따른 앞으로 콘서트 시장이 열리는 것에 따른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지 어느 쪽에 가장 밸류를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통상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그 저평가의 기업, 고평가의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잣대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기업의 이익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이익을 여러 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엔터 3사와 비교를 해보는 게 엔터사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SN 같은 경우는 라인업의 뭐 그런 구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이익 구성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매각이라든지 이벤트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본질 가치에 더욱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단순히 엔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그렇죠.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여기에서 강한 기업들이 그 특화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의 콘서트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를 미리 진출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약 5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에서 저희가 그 이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도출을 했을 때 일본 시장에 대한 큰 프리미엄은 아직 그 현재 2020년 실적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SM 투자에 대해서 일단 결론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투자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십니까? 큰 그림으로 한번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주도 업종 군 중에서 엔터사는 여기에서 주가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한다. 예, 왜냐고 하면은 일단은 외부 시장에서 글로벌 탑으로 우리나라 엔터사가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국 시장, 뭐 일본 시장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아왔다고 하면은 그 미국 시장의 프리미엄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합니다. 뭐 BTS 같은 경우가 먼저 진출을 했었고 여타 보이그룹의 라인업 파워를 비교를 해봤을 때 SM의 라인업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콘서트 같은 경우가 그 기획을 하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 SM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형 콘서트의 기획을 뭐 소녀시대 라인업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하나의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런 순차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태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끝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SM이 해외 진출의 1호 회사잖아요. 그 2000년, 2002년대 우리 한참 월드컵 할때 보아가 일본에서 거의 그때는 일본에서 보아 씨가 한국 가수인 줄 모르고 완전히 현지화에 성공을 해서 그런 한류를 이끌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뒤로 하이브라던가 JYP도 너무 잘해 나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K컬처가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됐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SM 얘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엔터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한 해를 주도하는 업종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트에는 그렇다면 엔터주를 반드시 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엔터 주식 가운데에서? 시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때그 엔터 2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SM, JYP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배수로 높거든요. 근데 굳이 또 하이브 얘기가 나오는군요. 여기에서 비싸지 않냐, 그 엔터사들과 비교해봤을 때더 상승할 수 있는 캡이 적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통상적인 가수 라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 부분, 콘서트 부분,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부분에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될게 팬덤이거든요. 팬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익을 도출하거나 쉽게 그러지는 않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작년에 부각이 되었던 게
그런 인당 매출액의 증가 요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게 필두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엔터사의 일반적인 주가의 프리미엄은 받고 있는 구간에서 플랫폼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받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와 같이 엔터 2사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국내 그리고 일부 해외의 플랫폼 프리미엄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BTS를 필두로 해서 북미 쪽에 플랫폼의 프리미엄을 부여를 한다고 하면은 쉽게 PO로 할 수 있는 게 워너뮤직이 있거든요. 워너뮤직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가 수익비율을 50배 이상으로까지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베스트 케이스기는 한데, 예,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그 엔터사들의 그러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그 하이브가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의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반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보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합당하게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북미의 플랫폼의 프리미엄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보수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단적으로 엔터사의 시가총액만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왜 이 업체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터 주식 중에서 하이브를 가장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